얼마 전에 내가 제가 청송교도소에 간증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희한한 어떤 성경 말씀에 그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정도 좀 된답니다. 법무부에서 사형은 있어도 사형 집행하는 것은 18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답니다. 18년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방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대전교도소에서 18년 전에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년 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택시를 몰고 여의도 광장을 누비면서 사람을 많이 죽게 한 사형수 김용재가 사형 집행받는 날, 이날 7명이 사형 집행을 받는데 6명 사형 집행이 끝나고 마지막 한 명 사형 이제 김용재 차례인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 목이 걸려서 탁 걸리면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데 거기 목이 걸쳐져 있는 목이 줄이 벗겨져 가지고 1층을 떨어져서 사형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청송교도소 지금 현재 김종훈 교도주 회장이 직접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대. 1층에서 2층으로 이제 다시 1차에 실패했으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어떻게 빠져가지고 탁 떨어지길래 2층에서 올라오면서 사형수 김용재가 김종훈 교도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도관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도관님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1분 이후에 2분 이후에 3분 이후에 사형 집행 받아서 죽어져야 할 사람이 고민이 있다는 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잠시 후 육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갑니다. 교도관님 언제가 될지 몰라도 천국에서 참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3분 이후에 사형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 김종훈 지금 현재 정성교도소 교도계장님이 사형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피택 장로가 되었어. 청송교도소 사형수들은 전국 다 집합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혼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장 16장 16절 31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선생이여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감옥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간수를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잠언 16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악인도 심판날 때문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전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만큼 급한 거 없고 전도는 분초를 다툽니다. 저는 그동안 간증 다니면서 방해도 많이 받았고 오해도 있었고 유언비어도 난무했습니다. 숱한 수모와 모욕을 다 겪어가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지만 인내도 제사보다도 낫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에게 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복음 전할 때 힘들 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바다 주변이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야 고기가 들어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좋은 소문 내면 됩니다. 나쁜 소문 나가면요 들어왔다가도 나가버립니다. 음식집이 나쁜 소문이 나면 망합니다. 교회도 나쁜 소문이 나가면 문 닫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악한 것들이 항상 교인을 입을 빌려서 항상 사탄 마귀들 지금 틈타려고 그런 짓거리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 방법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집사님 그 기도가 나중에 지나고 내 기도가 이것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